오케이. 그래서 겨울의 하늘은 언제 어두워지나요? 라는 표현부터 할 차례예요. 뭐부터 만들어 봅니까? 그렇지. 하늘은 어둡다. 누가 다 하죠, 이게? 누가? 하늘이 뭐 한다? 어둡다. 하늘이 어둡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The sky The sky dark. 오케이, 그래서 dark의 뜻은 어둡다인가요? 어두운이란 뜻이죠. 그럼 무슨 시예요? 어떤 시죠? 그러면 누가 다가 이렇게 되진 않는데요. 그쵸? 하늘이 어둡다 하고 싶으면 그쵸. The sky is dark라고 해야죠. 비동사가 있어야죠. The sky dark가 아니고 The sky is dark라고 해야지 어떤 어두운을 어둡다, 어떻다로 바꿔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 배웠죠, 우리가. 오케이, 양념 냄새는 전혀 나지 않습니다. 그냥 누가 어떻다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첫 단계, 하늘이 어두운가요? 그렇죠. Is the sky dark? 그러면 문장 완성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When is the sky dark in the winter? 뭐라고요? Okay. When is the sky dark in the winter? 자, 이 표현에 be 동사가 필요하다는 사실 아십니까? 해리가 그 점을 유념해 주세요. 아십니까? 자, 그래서 언제 어두워지냐? 그럼 대답하는 사람은 좀 이따 이제 다음 카드에 대답하는 사람의 말이 나올 텐데요. 오케이. 그래서 뭐 대신에 뭐 쓰면 간단해집니까? 그렇죠. The sky가 그 하늘이란 뜻이니까 얘 대신에 뭐 쓰면 깔끔하게 간단해져요. It, 그렇죠. 그것이 몇시몇 시에 어두워진다 이렇게 얘기하죠. 겨울에는 하늘이 좀 빨리 어두워지죠. 됐습니까? 그래서 답이 이렇네요. 안녕하세요. It is. 그렇죠. 이래야지 누가 다 완성됐고요. It is dark. 그렇죠. At five.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요? It is dark at five in winter. It is dark at five in the winter. 그러면 it은 뭐 대신 왔고? The sky 대신 왔고, F5의 뜻이 뭐니까? 5시에 F5. 어떤 질문? 6가지 질문 중에 뭐랑 짝을 이뤄요? 언제? 그렇죠. 언제랑 짝을 이루니까 F5랑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었어요? 그렇죠. When is the sky? 그렇죠. When, 이거 보고 대답해도 돼. 이거 물어볼 때 쓰이게. When is it dark in the winter? When is the sky dark in the winter? Is it dark at 5 in the winter?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뭐 추석이나, 뭐 설에 친척들끼리 모여갖고 쟤는 키가 막 되게 커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물어보는 거죠. 왜 커질 건지. 자, 그래서 뭐부터 만들어 봅니까?
누가 나의 사촌은 뭐 한다? 키클 것이다 부터 만들어 보죠. 내 사촌이 키클 것이다. 이게 누가 다죠? 그쵸? 복습하는 거예요 지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 사촌이 키클 것이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My cousin will my cousin will 뭐라고? 그렇죠. will be tall. 자, 윌 같은 애들을 보고 양념씨라 그랬고, 양념씨 뒤에는 어떤 의미를 가진 애들이 와야 된다? 뭐뭐 다가와야 된다 했죠. 톨은 어떤이니까? 비터. My cousin, 누가? 내 사촌이. 윌 비터, 뭐 한다? 키 커질 것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내 사촌이 키 커질까요? 그렇죠. Will my cousin be tall? 문장 완성. 그렇죠. Why will my cousin be tall? Okay. Why will my cousin be tall? 그렇게 물어봤더니 부모님들이 키가 크잖아. Because his parents are tall. 그렇죠. 뭐라고요? Because his parents are tall. Because his parents are tall. 그리고 이걸 봐서 사촌은 남자 사촌일 수도 있고 여자 사촌일 수도 있는데 이 대답을 봤더니 남자들아 여자들아 그렇죠. His에 대해서 얘기해줬죠. His의 뜻은 누구의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어떤 남자의 라는 뜻이다. 그렇습니까? 얘하고 뭐하고 비교했냐? He하고 비교했습니다. He는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어떤 남자 한 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he를 써야 될 때하고 his를 써야 될 때를 이제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그는 그 가게에서 무엇을 파니라는 것도 우리가 했었죠. 오케이. 뭐부터 만들어 봅니까? 그렇죠. 그가 판다부터 만들어 왔죠. 그가 판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he 그다음 뭐? "팔다"라는 우리 하다시 배웠어요. S로 시작하죠. 사다의 반대말, buy의 반대말, 팔다. 기억이 안 납니까? sell이죠, sell. 팔다. 알겠습니까? 이거 초등학생이면 꼭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사다, 팔다라는 하다시들. 그러면 그가 판다. He sells. 해야 되는 거 알죠? 이 안에 뭐가 숨어 있다? 그렇죠. He가 하는 행동이니까.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누가 뭐 한다? 그가 판다. He sells. 그러면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그가 파니? Does he sell? 문장 완성. 그렇죠. 뭐라고요? 그렇죠. What does he sell at the store? 그랬더니 그는 자 여기에서 이 얘기했죠. 거기에서가 이건데 얘뭐 대신 왔다? At the store. 이와 같이 어디에서라는 질문 중에서 그 가게에서 이런 말도 이렇게 안만기로 왔다 쓸수 있고 이때는 it이 아니죠. 그렇습니까? 거기에서니까 거기에서라는 뜻을 가진 there를 at the store 대신 쓴다 얘기했었어요. 자, 그래서 이 대답이 어떻게 된다?
He sells retro toys. He sells toys there. 뭐라고요? He sells toys there. Okay. He sells toys there. Toys는 장난감들이란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랑 짝을 이루나요? 안만 길어봤자 테이블로 무엇 하고 짝을 이루죠. 무엇 장난감. 태연은 거기에서란 뜻이니까 뭐 대신 왔나요? 그 가게에서 대신 왔고 그 가게에서가 영어로 뭐죠? At the store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던 거예요? 앞에 문장에서 What? 그렇죠. What does he sell? 그렇죠. What does he sell at the store? 했더니 he sells toys there. 오케이. 그래서 너는 여기서 무엇을 팔 거니니? 했죠. 그래서 뭐부터 만들어 봐요? 너는 팔 것이다. 이번에 양념 냄새 나요? 안 나요? 나죠. 그래서 너는 팔 것이다 라는 표현을 얘들아 조금 조용히 집에서 해오라고 했는데 왜 여기서들 난립니까? 이 할 사람들은 이어폰 끼고 하세요. 이어폰. 이어폰 없으면 저희 가서 하나씩 가져와서 빼서 끼워 쓰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너는 팔 것이다 라는 표현은 너. You will, 그렇죠? You will, 그렇죠? 양념씨 뒤에 무슨 뜻을 가진 말이 오면 된다? 하다라는 뜻을 가진 말들이 오면 된다. sell은 하다시니까 be가 필요 없다는 거. 됐습니까? 너는 팔 것이다. You will sell.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넌 팔 거니? Will you sell? 문장 완성. What will you sell? Here. 그렇죠. 뭐라고요? 그렇죠. What will you sell here? What will you sell here? 그랬더니 저 주스 팔 건데요. 그렇죠. 누가 다 I will sell 그렇죠. Juice here. 그러니까 뭐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juice는 juice니까 뜻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하고 짝을 이룹니까? 그렇죠. 무엇하고 juice는 서로 짝이 잘 맞죠? 물론 안만 길어봤자는 이시고요. 근데 그거 물어본 거 아니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던 거예요? What? 그렇죠. Will you sell here? 오케이. 그 다음에 한 쌍만 더 해봅시다. 너는 그 종이를 어떻게 자를 수 있니? 뭐부터 만들어 봐요? 너는 그렇죠. 너는 자를 수 있다. 양념 냄새 나요? 안 나요? 나죠. 오케이. 누가 하다. 그리고 자르다라는 하다시 배웠나요? 안 배웠나요? 배웠나요? 자르다. 배웠죠. 그렇죠. 그럼 비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너는 자를 수 있다를 영어로 표현하면 You You 다른 친구들이 이제 얘기하니까 잘 안 들으니까 해리가 조금 더 크게 말해줘야 돼. You You 그 다음 뭐? 그렇지. 이번에는 will이라는 양념이 아니죠. 뭐 할 수 있다니까 You can
헤헤이. 시저스는 가윈 다르다 C로 시작하는데요. You can. 그렇죠. You can cut. 자르다랑 하다시 할 때 배웠죠. 넌 자를 수 있다. You can cut. 넌 자를 수 있니? Can you cut? 문장 완성. 그렇죠. 뭐라고요? How can you cut the paper? 그렇지. 그 다음에 the paper는 그 종이니까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그것으로 대신해도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대답에 I can cut it with 그렇죠, scissors. I can cut it with scissors. 뭐라고요? I can cut it with scissors. It은 뭐 대신 왔죠, 그렇죠? 그리고 with scissors의 뜻이 뭐니까? 가위로 란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중에서 뭐랑 어울려요? 어떻게 하고 가위로 하고 서로 짝을 잘 이루고 있죠. 어떻게? 가위로. 그래서 with scissors라는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요? So 종이? 그렇지. How can you cut the paper? 뭐라고요? How can you cut the paper? 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I can cut it 그렇죠, with scissors. 오케이, 오늘 훌륭하게 잘했고요. 오케이,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해리가 위례 오늘 10문장 했네요. 오, 잘했고요. 다음 시간에 17번부터 준비해 주세요. 오케이, 오, 훌륭하게 잘했습니다. Very good.